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우리가 순발력 있게 도난들이고 소소하게 네. 행복과 즐거움과 놀이를 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셔야 되거든요. 네. 많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뭐 애랑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냉정하게 말하자면 모르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. 생각을 안 해요. 내가 자동차 갖고 오고 뭐 인형 갖고 오면 아, 지겨워 하기 싫어. 또 시작이 안 돼. 네. 그래서 처음에 조금 해주다가 아이가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면 엄마가 바쁜 일이 막 생겨요. 네. 잠깐 막 이러면서 맞아요.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는 혼자서도 뭐 30분 정도는 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처음에 품을 파셔야 돼요. 그렇죠. 아이와 함께 어떤 놀이하는 방법을 사실은 알려줘야 되고 재미나게 놀이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고 소소한 것에서 아이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럼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? 제가 목욕하는 것도 얘기를 맞아요. 했어요. 네. 근데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놀이라 그러면 너무나 거창한 걸 생각하세요. 뭘 막 사야 돼. 일단 네. 그리고 일단 무슨 뭐 이게 얼마나 큰 행사라고 집안 일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깨끗하게 해놓고 자 이제 시작이야. 그렇죠. 막 열심히 마분지를 꺼내고 물감을 쫙 세팅을 해요. 파레트에다가. 근데 그렇게 놓으면 애들은 되게 지저분하게 놀거든요. 그럼 엄마는 또 청소 또 해야 그렇죠. 되는 거냐 막 이래요.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. 엄마도 네. 수월하게. 자 물감 놀이 이런 건 어디서 하냐. 목욕탕에서 하는 게 네. 최고로 좋은 거예요. 네. 집안 치우기 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. 요리하기 놀이도 청소하기 전에 하셔야 되는 거지. 그래서 물감 놀이 같은 거 있으면 애들은 근사한 파레트, 근사한 24색 포스터 물감을 원하지 않아요. 3색이면 다 돼요. 맞아요, 맞아요. 간단한 거 딱 해놓고 붓이랑 이런 거 해놓고 아이랑 막 하고 벗고서 막 그렇게 놀이하게 되면은 그리고 청소 즐겁게 치우는 것도 놀이로 사실 하실 수 있어요. 또 가끔은 아이들을 좀 부려먹으면서 놀 수도 있어요. 애들이 이렇게 보면 꽉 애들은 엄마가 바쁠 때 뭐를 하자고 해요. 아니 엄마가 지금 막 손빨래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놀아줘 놀아줘. 엄마는 이거 끝나고 나서 할 필요 없어요. 네. 똘똘이 갖고 와라. 걔가 너무 더럽더라이야. 목욕 좀 시켜줘라. 이러고 여기 딱 해놓고 애는 거기서 똘똘이 목욕 시키면 되세요. 짜는 것도 다 옷 짜는 것도 다 시키셔. 빨래. 널고 갤 때도 자 세탁소 주인 놀이 하는 거예요. 네. 자 저기 빨래 뭐 아빠 팬티 주세요. 엄마 팬티 주세요. 다 넣는 거예요. 그래서 잘 널었으면 오늘 잘 널었으니까 내가 그 서비스로 한번 태워줄게요. 그래서 빨래 바구니에다 애 한번 해서 한번 샥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.